자, 그래서 3단원 마지막 부분 일단 자세히 살펴봤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소제목은 뭐다? Scariest vegetables. 그래서 이런 쉼표를 보고 동격이라 했어. 가장 무시무시한 채소인 토마토란 뜻이고, 동격은 뭐뭐인 뭐라고 하면 된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아, 이 앱은 오래간만에 쓰는구나. 자, 그래서, 자, 당연, 현재, 시제가 현재고, 팩트를 얘기한다 했습니다. We all know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그래서, 이런 거 상식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 토마토는 건강에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25, 26번 사이에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건 however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1800년대까지 미국인들이 생각했었다. 뭐를? poisonous하다고. 그러니까 poisonous 한건 healthy한 거하고 뭐 반대말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뭐 요거 반대말은 뭐다? unhealthy라고 생각한 거죠. unhealthy한 걸 넘어서 poisonous하니까 뭐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5번, 26번 연결하면 상식을 얘기했고 건강에 좋다. 그러나 1800년대까지 미국인들이 독이 있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로버트 존슨이라는 한 남자가 1820년에, 뭐 1820년은 1800년대에 속하는 거죠. 1820년 콕 찍어서 이때 원했습니다. 뭘 원했냐? 자,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유럽 사람들이나 뭐 아시아 쪽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아시아에 토마토가 그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럽에는 토마토가 있었겠죠.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당연히 토마토를 많이 먹었겠죠. 파스타 같은 데한테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니까. 유럽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고, 로버트 존슨도 마찬가지로, 아, 무식한 미국 놈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 하고 싶어 했었냐면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Tomatoes are safe to eat. 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있고요. 어찌 어떻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먹기에 안전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한 바구니나 먹었습니다. 뭐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과의 주요 문법이 있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로버트 존슨이 죽을 것으로 expect A to do라는 문법 적용해요. A가 로버트 존슨이 to die 할 것을 예상했으나, 그러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로버트 존슨 didn't die, 죽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ever since then이 나왔어요. ever since then은 how long에 대한 대답이고, 그게 현재까지 쭉 이어지는 거죠. 1820년부터 지금까지 그 이후로 쭉 ever를 넣어서 강조한다 했습니다. ever since then. since then만 해도 되는데 ever를 넣어서 그때 이후로 쭉. 자, 그러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니까 어울리는 시제 have plus pp가 나왔습니다. 토마토 먹기를 즐긴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어떻게 하나의 토막이었습니다. 어떤 소제목에 해당되는 거냐? The scariest vegetable에 해당되는 거. poisonous 하기 때문에 scariest 하다라는 거 연결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부터 다시 현재 시제가 시작됐습니다. 노런 거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토마토를 노런 거는 노가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다.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be afraid of라는 수거 들어있고요. We are not afraid of tomatoes. not 자리에 노런 거 넣어서 더 이상은 그렇지 않다. We are not afraid of tomatoes any longer로 써도 됩니다. no는 not any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aren't 만들고, 그 다음에 any longer를 요 뒤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We aren't afraid of tomatoes any longer. aren't afraid of tomatoes any longer, but some. 자, 이제 people이 아니고 인섹트에 해당되는 겁니다. 곤충들은 현재 시제로 얘기했으니까 계속 팩트를 얘기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전히 토마토스 대신 왔다 했습니다. 토마토를 be afraid of 하고 같은 수거입니다. be scared of. 곤충들이 겁을 준게 아니고 겁을 먹었으니까 여기에도 마찬가지 스케어링 같은 게 오면 안 된다는 거. 그렇습니까? 여전히 겁먹는다. 31번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이 나옵니다. If you want to keep insects away from your room. 만약 네가 곤충들을 keep away from your room, 네 방에서 멀리 떼놓고 싶다면,
그래서 keep A away from 이라는 수고도 알아두시고요. 이거 이 부분도 수고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keep A away from B. A를 B로부터 멀리 떼어놓다. 그래서 A가 뭐다? A가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것이고요. 그 다음에 B가 B자리에 있는 게 보호받아야 할 어떤 대상이라는 거. keep A away from B. A를 A가 나쁜 놈이고 B가 내가 보호할 대상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A를 멀리 떼놓는다. away from B. B로부터. 만약 네가 방으로부터 인섹트를 keep away from 하고 시켜두고 싶다면 그 다음에 place의 뜻이 put하고 똑같은 놓다 두다라 뜻이었습니다. 놓아라. A bowl of crushed tomatoes. 으깬.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뭐가 오면 안 되겠다. ing형 오면 안 된다는 거. crush의 뜻이 으깨다니까 토마토가 으깼습니까? 으깨졌습니까? 그러니까 ed형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 와야 된다는 거. 으깨진 토마토를 in the corner of your room 네 방 한 구석에다가 place 해두어라 put 해두어라 insects will not come near the tomatoes 그래서 감자란다 토마토 근처에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쭉 연결되었는지 이 문장 다음 저 문장이 나오는 이유를 쭉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아이고 나중에 언제 시도하라고 이 똥개들아 수업 끝나고 시도하라고 오케이 그래도 되는데 맞지 네. 저 봐야래 저거 어? 군기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3과 본문 소제목이 뭐였더라? Those the scariest vegetables 였죠 오케이 최상급 표현이었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다음 이어지는 문장의 시제는? 그렇죠 우리 모두 알고 있죠 데디아를 토마토들이 뭐뭐에 이롭다라는 수거가 보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건강에 이롭다는 거 헬스가 나옵니까? 헬시가 나옵니까? 헬스 명사가 나와야 될 자리죠 네. 그래서 well, now that are good for our health 됐습니까? We all know that tomatoes are healthy food 이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healthy를 굳이 쓰고 싶으면 tomatoes are very healthy food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같은 의미 전달할 때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문장에 key가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접속부사 however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는 1800년대까지는 그러나 어느 나라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렇죠 미국인들이 생각했죠 그래서 토마토가 어떻다라는 것을 독이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독이 있다라는 표현에 비동사가 들어가는데 그 비동사의 시제는 과거 시제가 될 수밖에 없죠 팩트가 아니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thought도 과거 그 다음에 비동사도 과거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Up until 1800s however most 그가 뭐 했다? thought 했다 that were poisonous 됐습니까? 시제 they were tomatoes they were poisonous 됐습니까? they are not healthy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그쵸? 몇 년에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몇 년이었더라? 1820년에 그 다음에 이 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어떤 사람을 소개하죠? 뭐가 뭐인? 이름이 로버트 존슨이었던 한 남자가 뭐 했었다? 원했었죠. 뭐 하는 것을? 데디아를 증명하고 싶었는데 그 데디아는 뭐다? 토마토드가 어찌 어떻다고? 안전하다라는 거. 내가 이 문장에 약간의 좀 뭐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시제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In 1820. 누가? A man. named Robert Johnson이 뭐 했다? wanted to prove that 시제는 were safe to eat 됐습니까? 그래서 fact니까 tomatoes are safe to eat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어찌 어떤 먹기 안전한 수부정사 부사제목법이라 했습니다 OK
오케이, 똑같은 표현은 It was safe to eat tomatoes 할 수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름 붙여졌으니까 여기에 분사가 입장 바뀐 어떤 시 형태 와야 된다는 거. 동사의 형태, 여기는 named가 올 수밖에 없고 여기는 문장에 동사니까 시제가 과거니까 wanted가 올 수밖에 없고 여기는 prove의 형태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 to prove가 될 수밖에 없고 얘는 are가 좋겠는데 됐습니까? 시제 일치를 얘랑 이렇게 시켜놓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는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은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은 내가 기억이 안 나니까 시간 끌고 있죠? 증명하고 싶어 했어 어깨 안전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렇죠 먹었죠 그렇죠. 뭐 얼마나 먹었습니까 한 바구니 먹었죠 어디서 먹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케이 그래서 소가 나오나 여기라는 말로 소가 나왔던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소 말고 원래는 뭐가 좋다 그렇죠 as a result therefore 이런 것들 곧 나올 거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so He hate what? Where?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Watching Robert Johnson. 됐습니까? Robert Johnson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이거의 주요 문법. 아까 전에 a man named Robert Johnson 할 때는 PPL. 이번에는 people이 이 행동을 하는 거니까 who were가 생략됐다. Who were watching Robert Johnson.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그들이 뭐 했다? 예상했죠. 그렇죠. 누가 뭐 할 것을 그러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A가 뭐뭐 할 것을 예상하다, 기대하다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구조가 뭐다? A to do가 사용됐고 시제는 과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They all did. Him to die. All 만들어야지. They all, they는 뭐 watching him 하고 있는 many people이었고요. 여기에 him은 Robert Johnson. But okay, he didn't die. Robert Johnson didn't die.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누가 어떻지 않다라는 거 Tomatoes were not poisonous. Tomatoes are safe to eat 이라는 사실을 people이 realize 하게 됐죠 realize 뭐하다 깨닫다 realize 알잖아요 모릅니까? 깨달았죠 됐습니까? 깨닫다 됐습니까? 이거와 같은 말 됐습니까? people find that tomatoes are safe to 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건 그 이후로 쭉 그렇죠 미국인들은 뭐 해왔다 즐겨왔다 토마토 먹는 것을 이 문장일 것 같아요 아니 말 수 없고 됐습니까 그래서 Americans have enjoyed eating tomatoes. 됐습니까? Enjoy니까 이것만 허용 가능하고요. Ever since then 있으니까 have enjoyed라는 시제랑 잘 어울리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얘기가 바뀝니다. 됐습니까? 어떤 얘기로 시작하냐? 이제 뭐였더라? 근데 뒤에 설명 덜 했지 않아요? 어? 돋보기 덜 했다고? 세 문장 돌했다고 왜 돌했지? 아닌데? 내가 그때 다 하고 클래스 카드 할 차례 이렇게 했던 기억 나는데? 아 끊었었나 그때? 아 고기를 안 했구나 어쩐지 얘기 내가 이거는 얘기 안 했던 기억인데 이러면서 생각이 나네 어 그러면 어디서부터? 아 31번부터 이렇게 끊었습니까? 예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심화 한번 살펴보고요 예 자, 그래서 소제목이니까
Tomatoes are the scariest vegetables. Scary 원래 생 이렇게 생겼는데 y로 끝나고 앞에 자음이니까 iest. Okay,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We all know that tomatoes are good for our health. 겉만 되는 that 괄호 해주면 더 좋겠고요. 바꿔 쓸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 됐습니까? Healthy 쓰지 않도록 하시고요. 명사 형태. Tomatoes are healthy food 하시든지 라고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Up until the 1800s, however, most Americans thought that tomatoes were poisonous.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언제? In 1820. 뭐라고요? In 1820, a man who 아 미안 그렇죠. Named Robert Johnson wanted to prove that tomatoes were safe to eat. 그래서 일단 추가로 난 거 who was named Robert Johnson 또는 뭐 that was 가능하고요.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 문법이고 뒤에 나오는 건 ing형 현재분사가 아닌 입장 바뀐 어떤 CPP형 그 다음에 멀티 되는 건 prove 뒤에 that은 완벽한 문장의 목적어니까 두 가지 겉 만드는 대신에 prove의 목적어다 두 가지 조건 모두 만족함으로 생략도 가능. 오케이. To eat. 투 부정사 eat의 형태는 다른 형태는 불가능하다. 어찌 어떤을 만들어야 되고 그 중에 투 부정사의 부사용법을 써야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교과서 있는 대로 가볼까요? So he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자, 그러면 멀티 so 되니까 set of for 되고 thus 되고 as a result 전부 다 되네요. 그래서 란 뜻의 접속 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set of for thus as a result consequently. 그 다음에 many people 다음에는 주격 관계사 who고요. 그 다음에 many people 복수이므로 were고 뒤에 나오는 형태는 people이 watch를 함으로 이번에는 ing형 현재분사 pp형 입장 밖에는 어떤 시 쓰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day부터 가면 되겠죠? They all expected him to die, but nothing happened to him. Okay. Expect의 형태는 과거니까 expected 해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요. Expect a to do, die의 형태는 to die밖에 안 되고, but nothing. 그 다음에 happen은 수동태로 쓰는 녀석이 아닙니다. 자동사기 때문에 nothing happened to RJ 라고 쓰면 되겠네요. him은 RJ 대신 Robert Johnson 대신 왔다. They expected him to die but nothing happened to RJ. 됐습니까? 그 다음 부분 가도 되겠죠. 그래서 ever since then Americans have enjoyed eating tomatoes. 그래서 then은 1820 됐습니까? Ever since 1820 또는 뭐 since Robert Johnson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in front watching him 대신 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Since Robert Johnson ate a basket of tomatoes in front of many people watching him. 대신에 then으로 했죠. Since 뒤에는 주어 동사가 있는 완벽한 문장이 올 수 있으므로. 됐습니까? Ever since Robert Johnson ate a basket of tomatoes. Have plus PP. 이렇게 됐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아니구나. 다시 시도 안 할 거야. 뭘 자꾸 반환해 반환하기는. 요청된 리소스를 사용하면 사용자 인증이 필요하다고? 내가 낸다. 내다. 꺼져. 어휴. 자, 그 다음에 지우고. 자, 광팬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들킨 게 있는데요. 노런 거에 대한 얘기 하고 있고요. Be afraid of 보이고, 뭐, be scared of도 보이고요. 비슷비슷한 말이고요. 전치사 of 써야 되는 거 챙기시고요. 예, 그 다음에 scared 형태 주의하라고 했고요. 오케이, 댐이 가리키는 거 뻔하고요.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라는 거. 여기도 현재 시제라는 거. 30번은 현재 완료 시제였고, 뭐 30번 위에 문장도 과거 시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if you want to keep, 수거 외우시고요. keep A away from B. 보호할 대상은 B고, 쫓아내야 될 대상은 A다. 됐습니까? 원래 keep의 뜻이 지키다라는 뜻이니까, keep insect를, 뭐, 곤충들을 지켜준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킬 대상은 my, your room입니다. 그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lace에 대한 얘기, abode of crushed의 형태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insects will not come near the tomatoes. 뭐 특별히 할 거는 별로는 없고요. 오케이. 색깔이 마음에 안 들 것 같은데. 자, 노란 거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we 바꿔 쓸 수 있는 거 we are not afraid of tomatoes any longer, any more. 요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뭐, 벗이 연결되는 거. 우리는 두렵,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지만, 비교적, 그러나, 라는 말, 여기에 end가 오면 이상해질 거고요. 오케이, 여기는 not afraid of인데, 여기에는 scared of, afraid of가 있으니까, 앞에는 not이 있는 afraid of고, 뒤에는 not이 없는 afraid of니까, 그 사이에는 당연히 but이 어울리고요. 그래서 여기 people이고요, 여기는 insect고요. them은 당연히 tomatoes라는 거 다 아실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keep A away from B 했습니다. A를 B로부터 쫓아낸다. B. 그래서 얘가 악당이고요. 얘가 공주입니다. 이러면 성인지 감수성이 안 좋은 건가? 알겠습니다. 그럼 왕자라고 합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악당을 공주나 왕자로부터 멀리 쫓아내는 거. 보호할 대상이고요. 얘가 나쁜 놈입니다. 수고 꼭 외워주시고요. place는 put의 뜻입니다. place가 명사로서는 장소라 뜻이지만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 그니까. 그 다음에 crushed. 얘가 얘를 꾸며주는데, 얘는 뭐, 원래는 길어지면 뒤로 가는 게 정상이죠. 하지만 한 단어이기 때문에 뭐 절대로 ing형에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오케이. 뭐, 이렇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ever since then.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더 이상 토마토 두려워하지 않지만 곤충들은 여전히 토마토를 무서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벌레를 방에서 쫓아내고 싶어. 오케이. 그러면 좀 뭐 으깬 토마토를 구석탱이에다 갖다 놔라. 가까이 안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나 봅시다. 그래서 시작하는 말은 우리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지만 그러나 얘들은 아직도 여전히 그러니까 no more 앞에 but 앞에 no more에 반대되는 게 but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still이 나오는 거죠. 서로 반대되는 거죠. no more는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다고 still은 여전히 뭐뭐 한다니까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we are
요런 걸 afraid of tomatoes but some insects are still scared of tomato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네가 원한다면이죠. 뭘 원한다면? 곤충들을 쫓아내기를. 어디로부터 멀리? 네 방으로부터 멀리. 뭐 해두어라? 두래요. 뭐를 두랍니까? 그렇죠. 한 사발에 으깬 토마토를. 어디다가? 그렇죠. 네 방 한 구석에다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네가 원한다면 if you want 무엇을 to keep insects away from your room 뭐 해두어라? place 해두어라. 무엇을 of tomatoes 어디다가? in the inner corner of your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 insects will not come near the tomatoes 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만나봤고요. 그러면 심화 오케이. 준비됐죠? 시작하겠습니다. We are no longer afraid of tomatoes but some insects are still scared of them. 그래서 them은 당연히 tomatoes. multi 되는 건 afraid of 가능하겠네요. We are no longer afraid of tomatoes, but some insects are still afraid of them. 계속 가도 되겠... 쭉! 그래서 시작! If you want to keep insects away from your room, place a bowl of crushed tomatoes in a corner of your room. Okay. 오케이. place 되면 put도 되겠고요. 그럼 뭐 insect will not come near the tomatoes crushed tomatoes 하면서 3과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3과 hidden stories about vegetables 였는데 재밌었나요? 그렇죠. 동태 눈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동태들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아, 응급처치 내가 잘해가지고 이어서 수업을 할 수 있어. 참 다행이다. 쌤 잘했죠? 네. 그쵸? 네. 자, 사과 단어입니다. 당장 사과합시다. 예, 때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먼저 이름씨 명사 드리고요. 오케이. 광고죠. 광고 줄여서는 뭐라 그러고? 애드라 그러고 원래는 advertisement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명사면 그러면 동사형은 뭐겠다? 그렇죠. advertise. adverti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셀수 있으니까 an ad 이렇게 쓰겠죠. 그러니까 an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뭐 as 이렇게 복수형 만들기도 할 거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청중은 청중은 audience죠. audience. 뭐 오디오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음향 기기를 오디오라 그러죠. 뭔가 듣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audience라고 하고 audience에 대해서는 이런 녀석은 얘가 이제 family라든지 army라든지 그 다음에 뭐 class하고 공통점이 있는데요. 얘들의 공통점은 뭐게요? 그렇죠. 얘들 보고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집합명사. 집합명사는 이게 어울릴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울릴 때도 있단 말이야. 내용에 따라서 단수 취급할 수도 있고 복수 취급할 수도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뭐가 띵거렸지? 좀 불안한데? 넌 아니지?
혹시 너냐? 왜? 아, 큰일이 나서 수업 못 하게 됐습니까? 아니, 아니, 큰일일 수도 있다. 뭐 별일 아닌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음성 안내기는 뭐라 그런다? 어디에 가이드라고 그러죠. 뭐 요즘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뭐 QR코드 같은 거 해갖고 찍으면 뭐 해설 나오고 도슨트라 그러죠. 도슨트 못 들어봤어요? 네. 뭐 거기 보면 이제 뭐 기안84가 뭐 전시회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런 거 됐습니까?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뭐 30분에 한 번이든 뭐 몇 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모이세요 하면 따라다니는 거 해봤습니까? 설명 안 가봤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박물관이든 미술관이든 이렇게 가면 도슨트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돈 받고 하는 경우도 있고 자원봉사하는 분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따라다니면 되게 지루해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20명 모였다가 나중에 끝에 가면 한 3명 남아있고 이랬는데 오케이.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하면 하는 거 뭐 오디오 가이드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뭐 심장의 박동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드랍 더 비트 그러죠. 비트 주세요. 됐습니까? 둠칫둠칫 두둠칫. 그러니까 그 외에도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서는 내가 전에 만나보게 한 적이 있는데 두들겨 패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찌르다 물리치다 이런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뭐 이런 단어도 있잖아. 비트. 이건 뭐지? 비트. 그건 어빗이고 이건 원래 조각이라 뜻이죠. 조각. 한 조각. 됐습니까? A bit 하면 a little 하고 같은 뜻으로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위너가 꼭 승리자라만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책임지는 사람, 책임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빵 책임지는 사람? 브레드위너. 됐습니까? 그래서 가장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브레드위너. 보통은 뭐 아빠가 브레드위너인 경우가 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겠죠. 아빠가 뭐 가사 노동하고 엄마가 브레드위너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아빠가 집안일을 잘해야 될 텐데 누워서 TV만 보고 있으면 안 될 텐데. 됐습니까? 브레드위너. 오케이. 그래서 이게 브레드하고 위너가 합쳐진 말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교량을 보고 뭐라 그런다? 브릿지라고 한다. 오케이. 뭐 특별히 파생되는 건 없고요. 뭐 한국 사람들은 참 이거 라이스 위너라고 해야 되나? 뭐 우리도 아, 한국이니까 라이스 위너다 뭐 아니고요. 브레드 위너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원어 뭐 우리 동네 이런 거 이런 느낌 됐습니까? 원어동 우리 동네 뭐 걸어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뭐 공부하러 가기도 하는 그런 공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커뮤니티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예. 커뮤니티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 이제 뭐 주민센터 이런 거 영어로 뭐 도량동 주민센터 이러고 밑에 이제 외국인들 위해서 영어로 조그맣게 또 써놓잖아. 거기에 뭐라고 써있겠다? 커뮤니티 도량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써있겠죠. 됐습니까? 그런 느낌이다 커뮤니티가.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장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디바이스라고 한다. 됐습니까? 디바이스 비교.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게 어디로 처박혀 있냐? 에이씨, 좀 잘 보이는 데로 옮겨놔야 되네. 오케이, 디바이스가 있는데 창안하다입니다. 창안하다. 인벤트의 뜻. 디바이스. 어? 뭐 이거 보니까 뭐랑 비슷한데? 오케이. 뭐 C일 때하고 S일 때하고 뭐 그렇지. 어느 게 동사였어? S가 동사였죠. 그렇죠? C가 명사였죠. 똑같아요. 얘가 invent의 뜻이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이 동사형이 device라는 거 마치 advice, advise의 관계처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환경은 environment 하면 되겠죠. environment, environment. 뭐, environment는 우리가 뭐 진짜 환경 보호합시다 이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란 뜻도 있어요. 분위기, 분위기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 mood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environment. 형용사형은 뭐죠? 모르니까 써놔야 되겠네요, 그쵸? environmental이겠지 뭐. environmental, 환경적인 environmental. 뒤에 AL만 붙이면 돼요. environmental. 됐습니까? 오케이. 환경적인 environmental, 환경 environment. 오케이. 그 다음에 전시회 박람회는 exhibition이죠. exhibition 뭐 같은 말은 show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fair도 있죠. 오케이. fair. 어? 선생님 fair는 이 뜻 아닙니까? 야 우리 페어 플레이 하자. 공정한, 공평한 이란 뜻도 있고요. 얘 생뚱맞은 녀석이야. 됐습니까? 형용사로서는 공평한, 공정한. 됐습니까? 명사로서는 박람회, 전시회. 됐습니까? 뭐 가끔 뭐 대구 MBC 뭐 하우징 페어 뭐 이런 거, 뭐 캠핑 페어 뭐 이런 거, 그게 박람회 전시회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동사형은 뭐겠다? 익시빗이죠. 익시빗. 익시빗. 전시하다, 보여주다, 쇼의 뜻입니다. 쇼. 쇼는 뭐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익시빗, 익시비션, 쇼, 페어. 됐습니까? 그다음 경험은 익스피리언스. 익스피리언스. 경험이고 동사형은 experience. 그래서 경험도 되고 경험하다도 되고요. 그러니까 경험하다란 뜻일 때 같은 말은 have죠. Have a good time. 예, 됐습니까? Have가 경험하다, 어떤 시간을 보내다란 뜻일 때 경험하다란 뜻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농업, 농사는 farming. 뭐 farm으로부터 나왔죠. farm은 뭐 농장이란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농사 짓다란 뜻도 있고요. 됐습니까? 농부는 그럼 뭐겠다? 농부. 그래, farmer지 뭐겠어요? F-A-R-M-E-R, farmer. 오케이. 그 다음에 행복은 뭐고? happiness고, 행복하는 happy고, 행복하게는 happily고 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appiness의 반대말은? unhappiness. 그렇죠. sadness. unhappiness도 맞습니다. unhappiness. sad. 근데 sadness 쓰면 더 깔끔하겠죠. 슬픔. sadness. happiness. 행복.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유산은? 네? 유산? heritage. 됐습니까? heritage. 오케이. Korean, 뭐, cultural heritage. 한 뭐예요? 한국 문화유산이죠. 그렇죠? Korean cultural heritag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ritage에서 더 할 말 있나? 오케이. 그 다음에 줄은? 라인이고, 그 경로 길은 path고요. 오케이. 뭐 할 말 있나? 라인, 라인. 뭐 라인인 뭐 동사로도 쓰이죠. 그렇죠? 라인 동사로 쓰면 줄 서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path. Follow the path. 그 다음에 사진 작가는 photographer죠. 여기에 발음 기호에 보면 요런 쐐기 모양 있죠. 이 강세가 여기 있다는 뜻이야. 가끔씩 보면 얘는 원래 여기 하나고 여기에 요런 요 방향의 쐐기도 있어야 돼. 그래서 제1강세는 요렇게 표시하고요. 제2강세는 요렇게 표시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er 이렇게 읽어야죠. 이음절에 강세가 있습니다. photographer. 그러면 이런 단어도 본 적 있죠? photograph라는 단어. photograph의 뜻은 사진술, 사진 기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명사에 er 붙여서 사람 만들고 있습니다. photograph. 오케이. 그 다음에 젖은 정장이네요. 됐습니까? 잠수복? 웨스트. 됐습니까? 오케이. wet하고 suit하고 합쳐진 말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시 어찌 시로 넘어갑니다. 형용사, 부사. 오케이. 그래서 흑백 영화는 뭐라 그러겠다? 그렇죠. black and white movie. black and white film. 이렇게 얘기하겠죠. black and white. 그러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보는 화면은 흑백 말고 그렇죠 colorful 하죠 됐습니까? colorful black and white 여기에 중간에 대시가 반드시 있어야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됐습니까? 이 띄었으면 검은색과 그리고 흰색이란 뜻이 돼버려요 흑백의 라는 형용사도 올려놓으려면 반드시 short dash가 있어야 됩니다. black and whit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experience가 동사로서 무슨 뜻이었어? experience. 경험하다죠? 그러니까 ed형 하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대에서 경험이 되어진, 경험이 있는 experienced. 됐습니까? experienced 같은 말은 뭐라고? 헤드 그걸로는 잘 안 쓰고요. 스킬드 됐습니까? 오케이. 뭐 게임 같은 거 잘하면 뭐 스킬드 플레이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익스피리언스드 플레이어, 스킬드 플레이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경험이 많은 고참의 뭐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여성의는 female, 남성은 male, male, female, 반대말 관계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형태가 없는 이라 뜻이죠. 형태가 없는 intangible 됐습니까? 그럼 형태가 있으면 뭘까? 그렇죠. tangible이죠. 됐습니까? 유형의 tangible, 형태가 없는 intangible. 그래서 뭐 한국 무형 문화재 cultural heritag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어떤 게 있나요? 무형 문화재에는 intangible. 관광술래. 그렇죠. 그렇죠. 판소리 뭐 이런 거 아리랑 이런 것들이 뭐다? intangible heritage다. 됐습니까? 구미의 intangible heritage는 뭐가 있나요? 없어요. 발갱이 소리라고 못 들어봤습니까? 저기 저 선산 저 논밭 많은 데 가면 5월달인가? 아니다. 5월달이 아니고 정월 대보름인가? 달집 태우고 그 비슷한 시기에 발갱이 소리라는 뭐 판소리 비슷한 아니 판소리가 아니고 노동요 같은 거 부르는 게 있는데 그게 또 뭐다? intangible heritage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바다의 해양의 marine는 이미 만나본 적 있죠. 언제 만나봤더라고 이거 marine는? 마린 엑스퍼트 마린 라이프 엑스퍼트였나? 엑스퍼트 할 때 만나봤죠? 아 스페셜리스트였구나 그때는 해양의 전문가 됐습니까? 마린 라이프 스페셜리스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 번이란 뜻이죠? 그래서 once죠 once는 한 번이란 뜻일 때 하고 한때 옛날이 할 때 같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조만간 만나게 될 뜻이 무슨 뜻이 있냐면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뭐뭐 하면 이라는 뭐로도 쓰인다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once가 한 번 이란 뜻일 때는 how many times에 대한 대답이고요 이 뜻일 때는 how many times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일 때는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once가 세 번째 뜻으로 쓰이면 조건절이죠 if만 알고 있었죠 근데 once도 조건절이 됩니다 once you arrive in Gumi 이런 식으로 일단 네가 구미에 도착하면 이런 식으로 if you arrive in Gumi하고 같은 뜻을 전달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은 뭐예요 두 번? 두 번 twice 세 번은 three times 정신 차리시고요 뭐 first, second, third 하는 거 아닙니다 once,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해외 공연 해외 전시회 exhibition 하면 되겠죠 overseas exhibition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이렇게 형용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도 된다 부사도 됩니다 됐습니까? where에 대한 대답도 돼요 됐습니까? he went overseas 이런 식으로 쓴단 말입니다 해외로 overseas 뭐 합쳐진 말이죠 over하고 seas 뭐 바다들을 건너가서 뭐 이런 느낌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지나간 past 명사로서 뜻도 있죠 과거 됐습니까? 그렇다면 패스트가 지나고 나면 뭐가 오고 옵니까? 피로 시작하는 프레젠트가 되죠. 그 다음은 뭐가 돼요? 퓨처가 되죠. 패스트, 프레젠트, 앤 퓨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몇몇의 several. several book books money.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어떤 단어랑 비슷하게 생겼다? seven. 그렇죠. seven book books money 하고 똑같은 질문이야. seven books 밖에 안 되시지. several books 밖에 안 되는 수량 형용사입니다. 오케이. several은 뭐보다는 많고, 뭐보다는 적다고 얘기했죠. 오케이. few야, little야. A few보다는 많고 뭐보다는 적다? 그렇죠. many보다는 적다 라고 영영풀이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more than a few, less than many 됐습니까? more than a few, less than many a few보다는 more than이고 many보다는 less than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several 뒤에는 books 같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밖에 올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엔가 somewhere over the rainbow 뭐 이런 노래가 있죠 그렇죠 무슨 뜻이야 어딘가 무지개 건너편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노래죠 그러니까 somewhere 그 다음에 적합한 suitable 수터블, 수러블 뭐 비슷한 말은 R로 시작하는 오케이 영영프리한테 만나봤을 텐데 Right P로 시작하는 아이고 Proper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는 Fit 어? 영영풀이 아직도 안했죠 suitable, right, proper, fit who is the suitable person for this job? who is the right person for this job? who is the proper person for this job? 이 일에 적합한 사람 누굴까? 됐습니까? suitable Okay, of 붙으면 of 붙어 A, B, L, E of 붙어 있는 형용사들은 뭐뭐가 가능한, 수용 가능한, 적합한, 끼워 넣을 수 있는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단단히 꽉 tightly 됐습니까? Okay. 우리 잘 자라 할 때 영어 인사말은 sleep tight죠, sleep tight 됐습니까? sleep tight 하면은
꽉 붙들고 잘 자. 뭐 이런 뜻입니다. 어. 어? Sleep tight. Sleep tight. 원래는 tightly 쓰는 게 맞아. 근데 sleep tight라고 그냥 써요. 됐습니까? Sleep 동사잖아. 자라. 어찌 자라? Tightly 하게. 근데 sleep tight 뭐 이렇게 씁니다. 형용 얘는 지금 부사형이고요. 형용사형은 당연히 뭐겠다? Tight겠죠. 꽉 쟤는 그렇죠. 그러면 tight의 반대말은 어 그래서 L로 시작하는데 loose. L-O-O-S-E. 그럼 loose 같은 경우에 부사형 만들기는 쉽죠. loosely 하면 되겠죠. loosen하게 loosely loose tight. loosen한 loose. 꽉 쬐는 tight. 뭐 엄마들이 맨날 바지 입어보다가 아 these pants are too tight 모르잖아. 그치? 살 빼야 되겠다 말입니다. 다이어트 오늘부터 다이어트 1일. 근데 오늘은 치킨 먹고 내일부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전통적인 traditional 파생어들 나와 있네요. 전통적으로 traditionally 전통 tradition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원래 이제 얘는 trade라는 단어랑 관계가 있어요. trade. trade의 뜻은 거래하다 이 뜻인데, 그러니까 거래하는 거 여기에 있던 것을 저기로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 또 반대로 뭐 이렇게 주는 거 주고 받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전통이란 것도 위에 이전 패스트 제너레이션이 프레젠트 제너레이션한테 뭔가를 주는 거잖아. 그렇죠? 과거 세대가 지금 세대에게 뭔가 주는 거니까 트레이드라는 단어로부터 나왔습니다. traditional, traditionally, 이러고. 오케이, 그 다음에 수중의 underwater. 자, 얘는 지금 뭐도 되고 뭐도 된다는 얘기냐?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된다는 얘기야. underwater. 이렇게 UDT 뭐 이렇게 뭐 UDT 들어봤어요?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강철 부대에서 들어봤어요? 네. 얘가 뭐의 줄임말이냐? Underwater Demolition Team의 줄임말이야. Underwater Demolition Team. 그러면 수중 폭파 팀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수중 폭파 전문 팀. Underwater Demolition Team.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물속에 폭탄 같은 거 설치하거나 물속에 있는 폭탄을 제거하거나 이런 특수 훈련하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UDT죠. Underwater Demolition Team. 오케이. 그다음에 화산의 Volcanic. 오케이. 그럼 화산재는 뭐라 그러면 되겠다? Volcanic Ash 이름 되겠죠. 화산재. 오케이.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은 오케이. 제 한자로 제를 회라 그러죠. 회. 응회야. 그래서 응회암은 무슨 암의 한 종류야? 변성암이야, 퇴적암이야, 화성암이야? 퇴적암이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졌다니까. 무슨 그래서 퇴적암이라고요. 자갈이 쌓여서 만들어지면 여감. 모래가 쌓이면 그래. 됐습니까? 관심 없고요. 그렇죠? 승민 관심 1도 없고요. 오케이. Volcanic. 그 다음에 화산은 뭐다? Volcano.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도 보면 여기에 이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볼케닉이 아니고 볼케닉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발음이 달라진다는 것도 얘는 에 발음 나고 있죠. 발음 기호로 하면 A하고 E가 딱 붙어있는 것처럼 생긴 얘가 에 소리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A로 바뀌죠. 볼케노가 아니고 볼케이노로 바뀝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전세계적으로 worldwide.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거미줄처럼 깔려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World Wide Web이라 그러죠. 그렇죠. 줄여서 뭐래요? W죠. World Wide Web.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동사네요.
오케이. 반갑죠? 그래서 참석하다? Okay. 그 회의에 참석하다? Attend the meeting. 됐습니까? 절대로 이딴 거 붙이면 안 된다. 라는 말은 얘가 visit 갔다, 고 갔다? Visit. Enter into the room 하면 안 된다. Enter the room. Visit Korea. Marry me. Discuss the problem. Marry me. 그리트 힘. 그리트 뭔데?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됐습니까? 전치사 필요 없다. Attend the meeting. 그럼 attend 하면 이제 같은 말 하면서 지나가면 되겠고 반대말 하면 되겠네. 그래서 같은 말은 be present at. 반대말은 be, miss 하고 be absent from. 이제 할 때도 했죠. 네. 20번 했으니까. 그러면서 뭐 present가 이런 뜻도 있다 뭐 얘기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빌리다. borrow는 보통 몇 형식일까? 3형식. 보통 3형식이죠. 무엇 무엇을 빌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거 반대말은 랜드죠. 아, 랜드의 뜻은 빌려주다. 오케이. 랜드는 보통 사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랜드 A, B. A에게 B를 빌려주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호흡하다. Breathe. Breathe. 그 다음에 숨 호흡은 Breath. 됐습니까? 자, breath의 발음 기호를 뭐 대충 써보면 요렇게 생겼습니다. breath. 됐습니까? 일단 첫 번째 봐야 될 건 EA의 발음이 요거는 이제 요게 요렇게 하고 나서 옆에 점이 두 개 있는 건데 이거는 이 발음은 E 발음인데 이건 옆에 점이 두 개 있으면 길게 장모음이란 말이에요. 장모음. 길게 소리 내라. 그래서 breathe. 이렇게 발음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제일 끝에 있는 TH 발음이 Z가 되거나 또는 S가 될 수 있습니다. 노홍철이 뭐 쌍시옷 발음을 맨날 혀를 물고 하기 때문에 노홍철이 뭐 쌍시옷 발음할 때마다 뭐 자막에 자꾸 이런 걸 띄우는데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TH는 Z나 S가 될 수 있다. 그래서 TH의 발음도 동사일 때는 breathe라고 혀가 물려있는 상태에서 떨림이 있는 유성음 소리라고 합니다. breathe. 하지만 명사형이 됐을 때는 무성음 소리, 혀가 떨리지 않고 바람만 밖으로 내뿜는 소리 breath, breath 이런 식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뭐 참고로 입냄새를 영어로 bad breath라고 해요. bad breath. 됐습니까? 나쁜 숨 뭐 이런 식으로 bad breath. 오케이. 그 다음에 완성하다가 보이네요. 완성하다? complete. 됐습니까? 완성하다? complete. complete the mission. 한 뭐예요? 그렇죠. 임무 완료. 이 뜻이겠죠. 임무를 완료하다. complete. complete는 근데 뭐로도 쓰이느냐? 완전한 이란 뜻으로도 쓰여요. 근데 형용사로도 쓰인단 말이죠. complete. mission completed. 뭐 이런 식으로. 완료된 임무. 오케이, finish 하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하다 continue는 누구처럼 오케이, 얘는 like 쪽이죠.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의미 변화 없이 다 쓸 수 있다. 오케이. 뭐를 계속하다라는 뜻으로 keep도 있죠. keep doing 밖에 안 되죠. 됐습니까?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keep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파괴하다? destroy. 그 다음에 파괴? destruction.
그 다음에 destructive는 뭘까요? destructive 파괴적인이겠죠. 그렇습니까? 파괴적인 형용사의 형으로 딱 보이도 생긴 게 destructive, destruction, destroy, destructive. 오케이. 그 다음에 destroyer는 뭘까? destroyer 파괴자겠죠 뭐.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설명하다 explain 명사형은 explanation.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발음이 에 하고 이 발음이죠. a가 에 됐고 i가 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a의 발음은 explanation이 되죠. 어 발음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 e가 거꾸로 뒤집어진 것 같은 소리가 힘없는 어라고 해요. explanation explain. 오케이. 그 다음에 예상하다, 기대하다는 뭐였더라? 오케이. 승빈이 또 재미없다. expect. expect의 명사형은? expectation이었죠. 됐습니까? 왜 어디 아파?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갑자기. expectation. 그 다음, 구성하다, 조직하다? from 아니고요. form. 됐습니까? 그 다음에 구성은 formation. 근데 이거 O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 맞나 봤는데. 그렇죠. organize죠. 그러니까 organize 구성하다 form organize 됐습니까? Okay. form organize. 그 다음에 누르다 또는 명사로서는 언론이라는 뜻을 갖고 있네요. 누르다 언론 프레스 됐습니까? 프레스 센터 하면 뭐예요? 프레스 센터 베이징 올림픽 프레스 센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기자들이 모여서 기자회견 하는 장소겠죠. 프레스 센터 됐습니까? 누르는 장소가 아니고요. 기자들이 모였는데야 프레스 센터 프레스. 일단 프레스가 누르다니까 그러면은 누르는 거에 반대는 뭐지? 당기는 거네. 그렇지. 당기는 건 뭐지? 풀이죠. 그렇죠? 그러면 프레스하고 비슷한 말은 뭐지? 푸시겠죠. 그러니까 푸시 풀 프레스 누르다라는 뜻일 때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압력은 뭐죠? 압력? pressure죠. pressure. 명사형 pressure. press pressure. 오케이. 그 다음에 홍보하다 promote 홍보 프로모션 뭐 연예인들 뭐 프로모션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프로모트 프로모션. 물론 프로모트는 승진시키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프로모션은 승진이라는 뜻도 있겠죠. 그 다음에 깨닫다 인식하다 realize 아까 했죠. 됐습니까? realize. 자 realize는 깨닫다 인식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현시키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쵸. My dream was realized. 한번 볼까? My dream was realized. 실현시키는 걸 당했다는 얘기죠. 실현됐다는 뜻이겠죠. My dream was realized. 내 꿈이 뭘 깨달은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 꿈이 실현되었다. 현실이 되었다. 그러면 실현시키다 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좀 복잡하니까 하지 말자.
오케이. 그 다음에 궁금해하다. Wonder. 자, wonder가 나온다는 얘기는 이거의 주요 문법이 뭐다란 얘기냐? 간접 의문문이란 얘기야. 나는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이런 말을 하잖아. 그쵸? 왜 이렇게 좋아해? 어? 간접 의문문이 어려워요? 어? 다 했잖아. 어? wonder, 궁금해하다. 자, 일단 wonder는 좀 할 말이 있는데요. 일단 같은 말은 be. 오케이, 영영풀이 아무도 안 하셨군요. Be curious about이죠. I'm curious about if he will come or not. I wonder if he will come or not. 난 그가 올지 안 올지 궁금해.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단어로서는 뭐가 있냐면 wonder가 있죠. 원더의 뜻은 배회하다, 돌아다니다. 원더, 원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onderful은 뭐지? 아름다워. 그렇죠. 멋진, 끝내주는 멋, 아름다워, wonderful. 됐습니까? 오케이. wonderful은 형용사. 아 참, 그리고 wonder는 명사의 뜻도 있습니다. 놀라움이란 뜻도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거. 오케이. 그래서 조금 약간 a little bit 오늘 같은 날씨 it's a little bit cold, cool. 뭐 됐습니까? 약간 춥네. A little만 해도 되고요. A bit도 된다 했습니다. A little bit도 쓴단 말이죠. A little cold, a bit cold, a little bit cold. 그래서 같은 말은 slightly가 있다 했죠. Slightly. 어찌시고요. 됐습니까? 살짝 조금.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번에 at one time. 한 번에 다 옮겨라. Carry them at one time. 그 다음에 비교. 이것도 만나본 적 있을 텐데. At once. 이건 뭐죠? 만나본 적 있는데요. 오케이. 이거는 뭐였다? 즉시. Right away. At one time은 한 번에고요. At once는 즉시, 바로. 지체 없이. Immediate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거를 좀 확인해봐라. Check it out.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어동사죠. Check it out.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를 격려하다. Cheer her up. 됐습니까? 계속 이어 동사죠. 됐습니까? Cheer her up. 그 다음에 그것 안으로 들어가다. Get into it이죠. 얘는 이어 동사가 아니고 get 동사 뒤에 전치사 into죠. 이어 동사라는 동사구라고도 부르고요. 동사와 부사가 합쳐진 거야. 오케이. 밑에 있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체크아웃이나 치어업은 뭐 아웃이 뭐 확실히 이런 뜻으로 쓰인 어찌시고요. 업은 치어업 할 때 업은 뭐 끝까지 완전하게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찌 어찌 어찌시기 부사이기 때문에 이어 동사지만 얘는 into the room 이렇게 쓰죠. into it, get into it. 그러면 get into 같은 말은 이로 시작하는 enter인데 enter into 하면 절대로 안 된다. get into the room, enter the roo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강의하다, 연설하다. Give a talk, give a speech. 비슷한 말이죠. Give a talk, give a speech. 오케이. 그 다음에 휴가를 가다. Go on vacation 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일까? 영국 사람일까? 미국 사람이겠죠? 그렇죠. 영국 사람은 뭐라 그럴까?
go on holiday 이러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방학에 대해서 vacation은 미국식 영어, holiday는 영국식 영어. 뭐 그 다음에 뭐 할지 알죠? 소풍 가다. Go on a picnic. 모르네, 똥개들. Go on a picnic. 알아요? 네. 출장 가다. Go on a busines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제 과거로 해서 나는 그녀를 우연히 만났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I happened to meet h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나 우연히 그녀를 만났어. I happened to meet her. 이런 표현은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간단한 표현을 만들어서 익히시기 바랍니다. I happened to meet her. 우연히 그녀를 만났어. 오케이. happen to do는 같은 표현이 by chance하고 같은 뜻입니다. I met her by chance. 우연히가 뭐라고요? by chance란 뜻도 있다고요. 아. I met her by chance. I happened to meet her. I met her by chan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took a picture of myself. 뭐 셀카 찍었다는 얘기겠죠. 중1 때 많이 나왔던 take a picture of, take a photo of. 그 다음에 뭐뭐를 따라 걸어가다? walk along. 그것을 따라 걸어가다? walk along it. 얘 전치사죠. 이어동사 아니고요. walk along it. walk along the river. 뭐 이거 얘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같은 말은 그렇죠. by oneself죠. 그럼 alone은 무슨 뜻이야? 스스로. 아 그래요? 혼자서? 혼자서? home alone 몰라? home alone? 아니야. 나 홀로 집에 home alone. home alone입니까? alone이잖아.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다. You are not by yourself. 됐습니까? 오케이. 단어들 일단 상견례 했고요. 됐습니까? 좀 더 깊이 알아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브레드 위너 여기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더워러도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웨스트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앞에서 만나봤던 녀석 중에 마지막 하나 overseas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산물은 seafood겠죠. 됐습니까? 뭐 종류는 좀 다르게 이게 다 같은 종류의 두 단어로 이루어진 건 아니야. underwater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west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인 거고요. worldwide는 명사 플러스 형용사인 거고요. 그 다음에 breadwinner는 명사명사고요. seafood는 명사명사고요. overseas는 overseas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된 게 위에 하나 있죠. underwater하고 같은 종류죠.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됐습니까?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명사를 만드는 전미어네요. 오케이. 그래서 어둠 darkness 됐습니까? darkness. 그 다음에 친절함 kindness. 그 다음에 질병 illness. 그럼 이의 뜻은 아픈, 질병에 걸린 이란 형용사죠. dark, kind, ill 전부 다 같은 품사인가요? 네. 전부 다 형용사죠. 어떤 시들이네요. 어떤 시들 됐습니까? 형용사에 ness 붙여서 ness 붙이면 명사가 된다. 그래서 형용사에 니스치라면 뭐가 된다? 명사가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음으로 끝나는 자음 플러스 y인 형용사들이네. 전부 다 형용사네. happy, lazy, lonely, sleepy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행복 happiness, 게으름 laziness, 그 다음에 외로움 loneliness. 됐습니까? 외로움이죠. lonely는 무슨 뜻이죠? lonely는 외로운 예, 형용사입니다. ly 붙었다고 부사라고 착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lonely는 형용사입니다. 원리네스, 외로움. 뭐 sadness도 아까 살펴봤고요. lazy의 반대말은 뭐였더라? 딜리전트죠? 네. 그러면 laziness의 반대말은? 딜리전스죠. L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선생님 헷갈린다. 하나인 것 같다. 아닌가? 이게 아예 잠깐 까야겠지. 아까 L 두 개 썼나요, 쌤이? 하나에 하나. 딜리전스. 딜리전. 됐습니까? diligent, diligence, lazy, laziness. 다른이 뭐였다? 다른. 형용사 different, 명사형 difference. 그니까 어려운은 뭐였더라? difficult. 명사형은 difficult. difficulty.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모르면 써주세요. 적자 생존이야. 적자생존이 무슨 뜻이야? 원래 뜻은 뭐야? 아, 적응한 놈이 살아남는다. 레이지 레이지니스. 그래서 이번에 다음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이라는 문제는 어려울 수 있어. 어렵잖아. 복잡하잖아. 그래서 누가 익힌다고? 입이 익힌다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수거 집중 창구. 그래서 한국 문화유산이 영어로 뭐지? Cultural heritage. About Korean cultural heritage. He will give a talk about. 이런 말 나오겠네요. 그 다음 about 대신에 뭐도 많이 이제 등장한다? 온도 등장합니다. Give a talk on. Give a talk about. Give a talk on. 그래서 그는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강연을 할 것이다. He will give a talk on cultural heritage. 됐습니까? He will give a talk on the Korean cultural heritag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나는 긴장한다. 오케이. 그래서 발표하다가 보이네요. 일단 발표하다 give a presentation 이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나는 긴장돼. When I give a presentation in front of people I'm nervous. 됐습니까? 오케이. Give a presentation. 그 다음에 give a call이죠. A에게 전화하다. Give him a call. Give him a call. Give her a call. Give me a call. 나한테 전화해. Give me a cal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에게 나중에 전화 좀 해주세요. Give her a call later. 됐습니까?
오케이. Later의 반대말은? 그렇지, before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give a your hand죠. give a your hand. 그래서 hand가 무슨 뜻이 있다? 도움이란 뜻이 있다. 나 좀 도와줘. please give me a hand. 됐습니까? 손을 뚝 떼갖고 주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핸드의 다양한 뜻에 대해서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핸드 AB 한 뭔 뜻이었더라? 핸드 AB. A에게 B를 건네주다. 됐습니까? 핸드가 동사로서 무슨 뜻도 있다? 건네주다. 됐습니까? Hand me the salt. 이런 식으로. 나한테 소금 좀 줘. 됐습니까? Pass me the salt. Hand me the salt. 됐습니까? 그것을 제출하다. Hand it in. 발음이 좀 어려운가요? Hand it in. 됐습니까? 이어 동사. 됐습니까? 건네주다라는 뜻으로 hand 이미 만나봤어요. 도움이라는 뜻도 있다. 오케이. Give A some help.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고요. Give A some help. 오케이. 그래서 이번 주말에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냐 라는 요청의 표현이네요. 이번 주말에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Hand this weekend. Will you give me a hand? Will you give me a hand? Can you give me a hand? Would you give me a hand? Could you give me a hand? 4종 세트죠? 됐습니까? 오케이. 밥 퀴즈 숙제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대화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번에 시험 범위에 문법이 뭐가 있는데 간접 의문문이 있는데 대화 파트에 먼저 나오고 나서 문법에서 다룬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I wonder 나는 네가 왜 울고 있는 중인지 궁금해. Why are you crying? 이라고 직접 물어봤을 수도 있겠죠. 너 왜 우는 중이니? 라고 직접 묻고 싶으면 Why are you crying? 됐습니까? 근데 I wonder랑 붙이면 I wonder why you are cry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네가 뭘 좋아하는지 궁금해. I wonder what do you like? 뭐라고요? Wonder. I wonder. 너 뭐 좋아하니? 직접 물어보세요. 그럼 I wonder랑 합쳐보세요. I wonder what do you like? 자, 맞자. 약밤이죠. 계속 조절이. 너 왜 울고 있니? 라고 직접 물어보고 뭐라고요? 너 왜 울고 있는 중이야? I wonder. 너 왜 울고 있는 중이야? Why? Are you crying? 하고 I wonder 하고 합쳐봐. I wonder why you are crying. 오케이. 방금 한 게 뭔데? 그 간접 그러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직접 물어봐. I wonder 아니 직접 물어보라고요. 너 뭐 좋아하니? What do you What do you like? 하고 I wonder 하고 합쳐서 나는 궁금하다. 네가 뭘 좋아하는지 만들어봐. I wonder what you like. 오케이. 무슨 음식을 넌 좋아하니? 직접 물어봐. 무슨 음식? What food do you like? 하고 I wonder랑 합쳐봐. I wonder what food do you like? 맞아. 직접 물어볼 땐 뭐였는데? What food do you like? 근데 I wonder랑 합쳐서 나는 네가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궁금하다를 만들면? I wonder what food do you lik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할까? 내가 언제 그것을 해야만 하니? 내가 언제 그것을 해야만 하니? 언제 내가 should 쓸 거야? 내가 언제 그것을 해야만 하니? 직접 물어봐. When should I do it? When should I do it? 하고 I wonder 하고 합쳐봐. I wonder when I should do it. 맞아. 직접 물어볼 땐 뭔데? When should I do it? 인데 I wonder랑 합치면? Okay. 나는 몇 시에 leave 해야 될지 궁금하다. 아, 내가 언제 leave 해야 되니? 내가 언제 leave 해야 되니? 아, 몇 시에? 자, 언제 말고 몇 시에 내가 leave 해야만 하니? should 쓰고 leave 쓸 거야. 몇 시에 내가 떠나야만 합니까? 몇 시에 내가 leave 해야 됩니까? What time? Should I leave? 하고 I wonder랑 합치면 I wonder what time I should leave. I wonder what time I should leave.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뭐뭐인지 궁금하다는 뭐다? I wonder if 또는 I wonder whether가 지금 빠져있죠. I wonder if, I wonder whether. WHETHER입니다. 제발 weather랑 헷갈리지 말라고도 말씀드렸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if는 두 번째 주어, 만약 라면이 아니고 뭐뭐인지 란 뜻이고, 앞만 길어봤자 if 뒷부분이 it이 되니까 무슨 절이다. 그래서 여기는 will 써야 될 상황이면 will 써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그가 여기 올까요? 직접 물으면 here 하겠죠. Will he come here? 근데 나는 그가 여기 올지 궁금해 하고 싶으면 뭐가 된다? I wonder what가 된다? I wonder if he will come. 맞아요? 네. 뭐라 그랬는데? Okay. Will he come? 무지하게 만들어보지 않았냐? 그걸 다시 he will come 만들면 되고 의문사가 is 없어 yes no question이야. 정보를 줘야 되는 거야. Yes no question일 때 그때 if나 whether 인지 뭐뭐인지 아닌지 기억나십니까? 예. Okay. 그래서 look at the boy. I wonder why he is running. I think he is late for school. 이러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Okay. 어떤 남자애가 있는데, 그렇죠? Look at the 어떤 boy. Look at the 어떤 boy. Look at the running boy. 뛰고 있는 남자애를 봐라. I wonder why he is running. 나는 궁금하다. What?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다. What? Do you wonder? 그래서 이 부분을 why he is running은 혼자 있을 땐 뭐였는데 why is he running 이었는데 I wonder랑 합쳐지니까 무슨 절이 됐다? 명사절이다? 형용사절이다? 부사절이다?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 그러는데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 간접 의문문은 안 만길어봤자 it이란 말은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I wonder about it. 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 뭐? Why is he running? 왜 뛰고 있는 거지? 그래서 I think that이죠. I think that he is late for school. 그가 학교에 지각했다고 생각해.
됐습니다. In my opinion, 쉼표, he is late for school. 해도 같은 뜻이죠? 그렇죠? In my opinion, 무슨 뜻이야? 내 의견으로는 그런 학교에 지각한 것 같아.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모시매를 봐라. Look at the boy. 왜? 나 그가 왜 뛰고 있는 중이니? 나는 궁금해. I wonder why he is running. 이니까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물음표 맞죠? 그러니까 얘는 1번이다, 2번이다. 이 y는 1번이다, 2번이다. 1번이 뭔데? 의문사죠. 2번은 뭔데? 관계사죠. 만약에 I know why he is running 이면 나는 그가 뛰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다고. 그때 why는 the reason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관계 부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물음표 붙일지 말지를 생각하고 의문사의 why인지 관계 부사인지 나머지 뭐 when, where, how, why도 마찬가지 what도 그렇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 표현. 오케이. 그래서 그는 뭘 사고 싶니? 라고 직접 물어보면 뭐가 됐다, 승빈? 그는 뭘 사고 싶어 하니? Does he want to buy? Does he want to buy? 어. 직접 물어보면 이거야? Does he want to buy? 이거 해석해봐. Does he want to buy? Does he want 의 뜻은 뭐고? 그는? 그는 원하니 사 내가 그는 뭐 사고 싶어 하니를 만들어 보라 했는데요? What does he want to buy? 도대체 얘는 왜 팔아먹는데? 어? 간접 의문문에서 의문사가 뭐의 역할을 한다? 얘가 하는 역할을 얘기하세요 하면 마치 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접속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근데 yes no question 그는 여기에 올 것이니? Will he come her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없어? 의문사가 없어. 그 말은 뭐가 없단 얘기하고 똑같냐? 간접 의문문 될 때 접속사가 비어 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뭘 쓴다? if나 whether를 쓴다고요. 네. 얘 빼고 어떻게 직접 물어보냐?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뭐 사고 싶니? 라고 직접 물어보면 뭐였는데? What does he want to buy?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얘가 이걸로 바뀌어. I know what he wants to buy는. 나는 뭐 한다? 안다. 그가 사고 싶어 하는 똑같은 what he wants to buy인데 what은 2번이 돼버리죠. 그렇죠? 2번이 뭔데? 관계 대명사. I know the thing that he wants to buy. 됐습니까? 얘는 지금 얘가 물음표 붙일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되겠죠. 해석해 봤더니 나는 궁금하다. 그가 사고 싶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해석은 나는 궁금하다. 그가 사고 싶어 하는 것을 해도 해석은 돼. 그래서 해석만 가지고 얘가 관계사인지 의문사인지 하다가는 실수가 잦다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안다라는 말 뒤에 what he wants to buy는 얘 물음표 붙일 내용이 아니니까 그때는 얘는 관계대명사 what이란 말이야. 근데 I wonder 뒤에 와서 이 뒤에 있는 게 궁금하대잖아. 그러니까 얘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뭐가 된 거고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만난 의문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I wonder 더하기 what does he 이 속에 숨어있던 does 여기다 갖다 놓으면 직접 묻는 말 되겠네. What does he want to buy? 그는 뭐 사고 싶어 하니 더하기 나는 궁금하다 하니까 I wonder what he wants to buy가 됐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이거나 이거나 별 차이는 없어요. 나는 궁금하다는 얘기고 나는 궁금해 하는 중이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왜 화가 났었니? 라고 직접 물어보면 Why? Were he angry? 맞아? Yes. 그러면 Why did he get upset? 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직접 물어볼 때는 여기에 있는 녀석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직접 물어볼 때는 이란 말도 얘가 물음표인지 이유라고 하는 건지 나는 궁금해 하는 중이라니까 이유가 아니고 물음표죠. 그래서 직접 물어볼 때는 Why did he get upset? 인데 I'm wondering 이랑 합치니까 I'm wondering why he got up. did가 다시 요 속으로 get 속으로 들어가서 got이 만들어진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이게 뭐니? 라고 직접 물어본 뭐야? 이게 뭐니? 오케이. 초등학교 4학년들입니까? 이게 뭐예요? What is this? 잖아 이놈들아. 오케이. 오늘 초등학교 지금 6학년인데 하도 영어를 그동안 안 했는 놈 저 이런 거 가르쳤어 오늘. Look! This is my new jacket. Okay, A가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러냐? It's nice. 이거 봐. 이런 거 가르쳤어. 어? 그래도 좀 가르쳐 줘가지고. 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 초등학생들한테도 이거 하거든요. 뭐 어떤 애들은 이거 되게 못하는 애들도 있더라. 무엇이요? 무엇이 영어로 뭐야? What이요?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를래? What 일단 해놓고 한참 고민해. 한참 고민하고 있으면 걔한테 뭐라고 하냐? 야 이거 읽어봐. This is요. This is 묻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럼 This is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 들래? 한참 고민하다가 아 하더라 그래도. 그래서 이거 뭐니? 라고 직접 물어보는 건 뭐야? What is this? 를 can you tell me? 라고 합치니까 넌 나한테 이게 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네가 나한테 이게 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말은 이게 뭔지 물음표야? 물음표 아니야? 물음표 맞죠? 그래서 can you tell me what this is? 가 된다. 이 자리에 what is this? 오면 절대로 안 되는데 can you tell me what is this? 다 뭐 되게 깔끔하게 잘 읽힙니다. 그렇죠? Can you tell me what is this? 그래갖고 틀린 줄 모르고 앉아있습니다. 그럼 안 돼. What this is? 선생님 이상한데요? 처음 보는데요? 그게 맞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Can I ask you what I'm supposed to do? 야 여기에 이게 이제 첫 등장하네요? 일단 얘부터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건 요렇게 밑줄 껐으니까 be supposed to 동사 원형이고 be supposed to do는 전달되는 의미가 뭐하고 똑같다? should 하고 같은 의미다. 뭐 단어 뜻은 suppose의 뜻이 추측하다니까 이 수동태로 표현됐으니까 뭐뭐 하는 것이 추측되어진다 뭐 뭐뭐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런 뜻인데 결국 뭐뭐 해야만 한다 이 뜻입니다. be supposed to do, should do. 오케이. 그래서 what should I do 야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할지 모를 때 상대방한테 직접 물어볼 때 뭐라고 할 수 있어? what should I do 인데 얘를 쓰면 여기에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what am I supposed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am가 im으로 바뀌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볼 수 있겠니?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지를 이런 표현입니다. 됐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궁금할 때 직접 물어볼 땐 뭐라고 그러고? Am I supposed to do? What should I do? What am I suppose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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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Supposed to do 하고 Can I ask you 합치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나는 그가 뭘 사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다라는 표현은 직접 물어보면 What does he want to buy? 그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가 왜 화를 냈었는지 과거에 왜 화냈는지 지금 궁금해하는 중이다. Why he got upset? 그는 과거에 왜 화를 냈었니? Why did he get upset? 그니까 이거 뭐니? 직접 물어보면 What is this? 이거 뭐니? What is this인데 넌 나한테 이게 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라는 표현은 This i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너한테 물어볼 때까 내가 뭘 해야만 하는지를 이란 표현은 What I'm supposed to do, What I should do 됐습니까? Can I ask you what I should do, What I am supposed to do 라는 표현들이 있고 문법적인 버든이 로드가 하중이 높네요. 이제 풀어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케이. 그래서 조금 어려운 거 했으니까 조금 쉬운 거 하겠죠. 네. 맞습니까? 설명 요청하기.
상대방의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할 때 부탁하는 표현은 Can you explain? Could you explain? Will you explain? Would you explain? 4종 세트죠. 친구할 때는 Can you explain? 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이거 그렇죠. 뭐 어쨌든 해줄래?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요런 표현 통째로 알아두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대신 몇 번째 대시지?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대시죠. Can you explain that? 저것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Can you explain that?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좀 더 자세하게 In more detail. 됐습니까? In more detail. 좀 더 자세하게가 뭐라고요? Detail. Can you explain that? In more detail. 오케이. 그래서 중요 표현 먼저 하기, 아, 더 하기 먼저 보겠습니다. 오케이. 저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라는 표현은 Explain that, please. 뭐, that은 1번 that이죠. 지시 대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말해 달라는 표현이네요. 오케이, 너는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라는 표현은 More about it? 그게 어렵지 않죠. 있습니까? Can you tell it to me in more detail? 됐습니까? 같은 표현은 뭐라고? Can you tell it to me more detail? 됐습니까? In more detail, in more detail. 그 다음에 I think I need some more information about it. 뭐 그냥 진짜 뭐 그냥 이 부분만 해도 되겠습니다. I need some more information about it. 그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I need some more information about it. 됐습니까? 얘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살짝이란 뜻의 A little bit more information 해도 되겠죠. 얘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A little bit more information about it. Some more information about it. Some more information 훨씬 입에 착착 붙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번 그랬더니 이러고 있네요. 일단 A가 뭐래요? Could you explain what this is? 근데 이거 Could you explain 싹 드러내고 뭐 해도 되냐 하면 물론 여기에 마침표로 바뀌겠지만 I wonder what this is 하고 똑같죠? 네. 그쵸? 오케이.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였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한국 전통 모자이고 그것은 가시라고 불린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수동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오케이. 그래서 대화 읽어보겠습니다. 넌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Explain what this is. 직접 물어봤으면 What is this? 이게 뭔데? 됐습니까? 어 미안. 그랬더니 그것은 전통 한국 모자고 그건 가시라고 불린다. It's a traditional Korean hat. It's called a g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 이게 가시 발음이 뭐하고 되게 비슷해? 이거하고 발음이 똑같죠? 거의 됐습니까? 그래서 걔들 보기에는 머리에 신을 쓰고 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뭐 넷플릭스에 옛날에 뭐 뭐였더라? 우리 한국 좀비 중에서 옛날 뭐였노 그거?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아 킹덤. 어 그래 킹덤. 어우 되게 잘하네. 됐습니까? 그거 19 아니야? 슬슬 나오죠 그쵸? 거기에 가시 유행했었죠. 자 요거 어순 주의해 주세요. Korean traditional hat이 아니고 traditional Korean hat입니다. Traditional Korean hat. Traditional Korean hat. 오케이. 어 간단한 숙제가 있고요. 오케이. 그럼 이제 뭐 해와야 되겠다. 클래스 카드 대화랑 본문이랑.
해야죠. 네. 미안해하지 마.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들어갔어요.